변치 않는 사랑,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새 창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자들의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솜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 우리가 늘 보는 하늘과 산과 모든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하고 얼마나 감격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만물을 만드셨으니. 그런데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홍일점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인간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을 작은 우주라고 말하는데 그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있는 은하수를 밀크웨이라고 하는데 마치 우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긴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길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밀크웨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 은하수는 몇 개의 별들로 이루어졌을까요? 과학자들이 밝히는 개수니까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약 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은하수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수가 우주에 몇 개 있느냐? 천억 개 정도가 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숫자, 천억 개 숫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무한대라고 말하고 셀 수 없는 별들이 우주에 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인간의 세포는 10의 28승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상상 초월한 숫자죠. 우리가 10의 28승을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우주에는 은하수가 천억 개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몸에는 은하수와 같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다발이 있는데 이게 7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하수의 천억 개와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 다발 700억 개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은 작은 우주라고 할 만큼 매우 인간의 신체는 광활하고 광대하고 경이롭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드셨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생겼다. 아메바라고 하는 작은 단세포로 시작해서 우연히 이 엄청난 우주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주장하면서도 믿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완벽한 우주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니까 저절로 생겼나? 말해놓고도 믿지 못한다 그 말이죠.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이렇게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왜 병에 걸리고 죽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완벽하고 오류가 없이 창조되어 질병과 죽음이 없는 인간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언제부터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인간의 몸속에 있는 신경세포 다발이 제멋대로 작용하고 암세포나 혹은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내고 특히 요즘에 매우 관심이 큰 치매, 파킨슨병 이런 병들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이 모든 병들은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오는 병들인데 의사들은 암과 파킨슨 혹은 자가면역 질환 등 인간을 공격하는 세포들의 반란을 연구해서 그 원인을 차단하거나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나쁜 세포를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병과 죽음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왜 인간의 신경세포에 교란이 생겨서
이렇게 인간이 질병과 죽음으로 시달리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도 미스테리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바로 죄라고 하는 악성세포 때문에 인간이 질병에 걸리고 불행해지고 고통 중에서 죽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그 죄는 정상세포를 돌연변이나 악성으로 바꾸어서 신체의 조화를 깨뜨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여러 박테리아 세균에 취약하게 만들어서 질병과 고통을 당하다가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과학자들은 죄로 인해서 인간의 세포와 신경이 망가졌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엇이 인간의 세포를 병들게 하는가, 질병의 요인을 찾아 제거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세상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인간의 병을 고치려고 연구하고 실제로 많은 질병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처방은 무엇 같습니까? 일회용 반창고에 불과하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화를 내겠죠. 왜 그게 일회용 반창고와 같으냐. 왜냐하면 한 번 병을 고쳤다고 질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알잖아요. 재발하거나 다른 질병이 계속해서 또 생깁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쓴 사망이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질병과 여러 가지 역병에 또 전염병에 결국은 죽음에 도달해서 인생을 마쳐야 되느냐? 그렇게 불행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미 죄로 타락하여 다 망가진 인간을 다시 창조 때 완벽했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진행 중이라고 매우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거룩한 새 창조물로 만드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완벽한 성능을 가진 기계나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완전히 망가진 기계나 자동차를 원래 성능이나 모양 그대로 복원하는 기술은 더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복원하는 기술도 개발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그러한 이제 테크닉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로 망가진 인간을 다시 완벽한 인간으로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 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도 물론 놀라운 작품이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작, 놀라운 솜씨다. 놀라운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인터넷에서 나오는 걸 잠깐 봤는데 로봇가 갑자기 해체되어서 자동차로 변신하다가 다시 로봇으로 되고 미사일에 맞아서 다 부서졌는데 다시 또 조립되어서 완전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영화 감독들은 이런 공상과학 영화를 만들까? 로봇가 완전체가 됐던 로봇가 부서졌다가 다시 또 재조립되어서 완전체가 되고 자동차로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그런 이제 모양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왜 영화로 만들었겠어요? 인간들은 과학이나 의학을 통해서 인간의 완전한 회복과 복원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완전함, 그 상태로 복원하고 싶어서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불사조의 인간을 만들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자꾸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게 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냥 병이라고 치고 신기한 기적이라 행하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인간의 회복과 복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 많은 인간, 타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온전하게 복원되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하게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은 무엇일까요? 죄인이 변화되어 깡패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일이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먼저 사도바울 자신에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사도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우리는 이 사도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행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한시도 쉬지 않고 노력하고 힘을 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삐딱한 열심을 가졌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온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고 가장 작은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또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칠삭둥이, 팔삭둥이 좀 모자란 인간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고백했어요. 이렇게 악하고 천하에 못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온 세상에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는 거룩한 사도가 된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요. 죄인의 회복과 복원의 대표적 케이스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대단한 역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에도 보면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 일제 침략을 앞두고 30세에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그전에는 술 먹고 인생을 방탕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일찍 결혼을 했지만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술과 여자로 방탕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상한 음성을 들었어요. 절벽이면 죽고 피벽이면 산다 하는 계시를 들었대요. 교회도 나가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그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당시는 이제 또 초대교회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니까 아마 예수의 피, 뭐 예수의 복음이 전파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절벽이라는 말은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절벽에 떨어져 죽어서 지옥 가고 피벽은 골고다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임을 깨닫고 아 내가 피벽 앞에 서야 되겠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당장 예수 믿게 되었다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장로라고 불려진 이유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의술을 배워서 돈을 받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진료를 봐주었는데 돈은 안 받지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돈은 안 받지만 예수는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는 순교의 재물이 될지언정 병들어 드러누워 있다가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고 그 당시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희숙 여사와 그의 아들 박영창 목사와 함께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제국주의 중의원 회의장의 방청권을 얻어가지고 회의장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외쳤대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만일 일본이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언을 했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잡혀서 박관준 장로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감옥 생활 중에서 계속 금식기도 하다가 혼수 상태가 되자 형무소 당국자들이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서 죽지 않게 하라고 내보내줬다고 합니다. 추록한 지 3일 만에 그 장로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소천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맨날 술만 먹고 방탕하던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분이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죄인이 변화되어 성자가 되어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경우가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은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천국에 간 성도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말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천국에 가기까지 모든 것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냥 살다 보니까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작품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느 조각가가 산에서 버려진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온갖 노력과 솜씨와 기량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막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그 돌은 버려져 있으면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누구의 눈길도 주지 않은 하찮은 돌덩어리였지만 오직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작품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죽었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버려진 인생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피로 씻으시고 죽은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작품입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명작이 아니에요. 천상의 작품이다. 하늘의 작품이 우리 자신들임을 바울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진흙은 토기장의 손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 토기장에는 바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의 손에 붙잡혀 죄와 탐욕으로 살다가 저주받은 인간이 되었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개무량할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대단하고 복받고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인가.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빚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인 것이며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지닌 보물이다. 우리 믿음 절대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 중에서 아주 특이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까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난 씨다. 그 씨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어서 열매를 거두지만 실상 그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지는 그 농부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쌀밥을 맛있게 먹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농부에게 와가지고 감사를 했대요. 농부님,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쌀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나는 그냥 열심히 일만 했지 어떻게 해서 이 맛있는 쌀이 나는지는, 또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해님과 구름님과 바람님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보면서, 해님 감사합니다. 또 구름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해를 해님이라고 그러고, 옛날에 우리가 미신을 믿던 때는 다 님이라고 붙였잖아요.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니까 해와 구름과 바람이 그랬대요. 내가 한게 아니야. 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한 거야. 물론 이제 우화인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왜 모든 걸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또 따져요. 나를 키워주신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고,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한테 감사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마련해준 사장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한테 감사하느냐.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럴 겁니다. 나는 한게 없어. 나는 열심히 그냥 일했을 뿐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농부는 그저 김을 메고 물을 주고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봤을 뿐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무도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신비한 원리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그 신비한 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라, 또 하늘에 새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그 원어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생성하도록, 그 자체에다가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자동으로 번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이 우리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그냥 자라고, 그냥 꽃이 피고,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자동으로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자를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자를 주시지 않으면 다 올수돕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과 모든 변화의 비밀을 다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날마다 하루하루 나가서 물 주고 김을 메고 돌봐줬더니 어느 날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우리가 날마다 나의 영혼을 이렇게 돌봐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야, 이 사람아, 나는 내 일을 돌볼 시간도 부족하네. 나는 내 일을 방치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전도자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만큼 악하고 게으른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육신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관리합니까?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정리도 잘하고,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내 영혼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방치하는 것만큼, 내 영혼을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큼 악하고 게으른 일은 없다. 바로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그 사람은 깨닫고, 아, 그래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처럼 날마다 나의 영혼을 돌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의 영혼을 돌봐야 할까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잘 믿는 노령의 여배우가 둘이 있어요. 정영숙 씨, 김혜자 씨, 탤런트죠. 유명한 탤런트죠. 그런데 그두 사람이 어느 날 공중파 TV에서 이렇게 나와서 둘이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냥 사심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 중에 제가 듣고 너무나 감명받은 내용이 있어요. 김혜자 씨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정명숙에게, 아마 동생 뻘 되나 봐요.
야, 영수가, 이제 우리 죽을 준비해야 하는데 나는 너무 죄가 많아. 이렇게 말하니까 정영수 씨가, 언니, 그럼 회개해야지. 회개해. 그렇게 말했어요. 그 김혜자 씨가, 회개하면 뭐하니? 또 죄를 짓는데 나는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짓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지면서 회개하면은 염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정영숙 씨가, 언니, 그래도 회개해야 돼. 날마다, 날마다. 그래도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갈수 있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뭐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공중파에서 사심 없이 자기네들이 신앙을 얘기하는데 그 여과 없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방송에. 아, 저분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 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둘째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육신의 양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셋째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로 성큼 성장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내가 막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작정해가지고 뭐를 열심히 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돼야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안 돼요. 그냥 물 흐르듯이, 바람 불듯이, 바람에 따라서 가듯이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어느덧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력을 세우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루하루에 내 영혼을 돌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받았는데,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해서 어떤 공적을 쌓아야지. 물론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에 매이면 안 돼요. 그것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어도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막 이렇게 우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죄가 없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거룩한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 일이 많습니까? 평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지구의 반바퀴를 돌았대요. 지구 반바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누구를 모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또 받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 날마다, 날마다 만들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